이어서 여섯 번째 예제를 볼까요? 브로큰 돼 있어요. 컨디션인데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테스트 밸류가 0보다 작으면은 X는 1을 할당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Y는 2를 할당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떠요. 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됐죠? Variable y is unused, x is unused, 다음에 x does not exist, 그리고 does not exist, 뭐 대충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드 문장 다음 편, 일드 표시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variable에 할당하는 방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 말고, 만약에 뭔가를 변수를 할당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앞에다 x equal,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x equal, 이렇게 하고, 그럼 x 값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y 값을 결정하는 방식은 뭐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요건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표준 언행 코딩 할때 요런 형식의 문장을 많이 쓸 거예요. 지금 x 플러스 y, x 컨디션 1대 1하고 테스트 밸류가 이 경우 0보다 작으면은 1을 리턴해서 x를 보내고, 그리고 이 경우 y. 아, 조금 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 안 해봤네. 자, 이렇습니다. 이것을 테스트 밸류가 0보다 작으면 x의 값을 1로 할당하고, 그리고 테스트 밸류가 0보다 크면 y에다 1을 할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컨디션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if 문제로 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이걸 실행하려면. 그죠? if. 그래서 테스트 밸류가 0보다 작다. x equal 1, else y equal 2. 이렇게 하면 되죠. if 문장. 그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컨디션 문장에서, 리턴되는 값으로서, 케이스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스 문장에서도 마찬가지. 아, 지금 컨디션 문장이 될 수밖에 없네요. 조건식이니까. 패턴 매칭이 아니죠. 패턴 매칭이 아니니까 지금은 컨디션 문장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스 문장은 패턴 매칭에만 쓰일 수가 있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x 값을 할당하려고 한다. 컨디션 문장에서 두 개를 다 할당할 수는 없어요. 컨디션 문장에서는 그래서 x equal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앞으로 표준 언행 코딩 할때요 비슷한 로직을 굉장히 자주 마주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리컬전입니다. 리컬전도 같이 한번 보죠. 리컬전은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봤었는데 재기한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from, 이 from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외의 경우 0인 경우가 되겠죠. 0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clear 하고 다음에 count에 countdown에 5 하면은 이렇게 될까요? 54321 plus stop. 이게 리컬전입니다. 제일 단순한 방식이죠. count up 또 볼까요? count up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down은 54321이 됐고, 이번에는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count up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밑에까지 다 해야 되겠네. up이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count에 count up 이렇게 1, 2, 3, 4, 5 위로 올라가게 무슨 되죠? 단순한 로직입니다. 설명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팩토리얼, 항상 이제 단골로 넣는 게 팩토리얼이잖아요. 팩토리얼 다운 볼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팩토리얼. 이것도 리컬전이죠. 리컬전이고 마찬가지 팩토리얼 이게 뭐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낮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넣는 경우잖아요. 그죠? 팩토리얼 해서 5 하면 이렇게 결과 120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부적인 알고리즘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부적 알고리즘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IOP 돼가지고 실제 동작하는 과정을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하거나 말거나 똑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팩트.팩토리얼 아 이게 아니네. 뭐 잘못됐습니다. 다시 100.100코리아 해서 5를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alling from 5, calling from 4, 3, 2, 1 하고
그런 다음에 1, 1도 1, 2, 1도 2 쭉쭉 해서 5, 1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순서.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고 첫 번째 한번 그죠? 올렸을 때 다음에 이걸 실행하지 않고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뭐예요? 실행하지 않고 또 뭔가가 일 실행을 하죠. 이번에 4로 호출하고 또 밑에 부분은 연결되지가 않고 윗부분 이 부분 이두 문장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돼서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 일도 원 얘가 나오고 다음에 요 부분이 또 반복적으로 실행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밑에 있는 두 문장은 얘가 다 실행되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두 문장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순서적으로 이게 또 실행되도록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요것을 좀 보죠. 만약에 result equal 5로서 호출했다. 그럼 5 곱하기 factorial 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result equal 4 곱하기 이걸 뭐라고 할까요? 곱하기 factorial 뭐4 되고 factorial 4는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예, factorial 4는 result equal 4 곱하기 factorial 3이 되죠. 그죠? factorial 3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다시 result equal 3 곱하기 factorial 2가 되고. 그죠? 또 factorial 2 얘는 다시 result equal 2 곱하기 팩토리얼 1. 팩토리얼 1은 얘는 리턴되는 값이 뭐예요? 얘가 리턴하는 것이 결국 1을 리턴하죠. 리턴하고. 그리고 이 리졸트는 다시 어떻게 되나요? 리졸트에 들어가는 값은 2 곱하기 1에서 2가 되고, 그리고 이 리졸트 값은 3 곱하기 2에서 6이 되죠. 6이 되고, 그리고 이 리졸트 값은 4 곱하기 6에서 4로 24가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마지막 최종 리졸트는 5 곱하기 24 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그죠? 5, 4, 20, 120이 되겠네요. 120.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이제 컴파일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컴파일레이션은 뭐냐니까 컴파일레이션은 계속 쌓여나가는 거예요. 펑션들이 펑션 팩토리얼 펑션들이 지금 몇 개가 쌓였죠? 5개가 쌓이게 됩니다. 그죠? 얘가 메모리에 들어가고 처음에 5라고 하는 팩토리얼이 메모리에 들어가고 다시 4라고 하는 팩토리얼이 메모리에 들어가고 다시 쭉쭉해서 팩토리얼 1까지 메모리에 딱 들어가서 해결되는 것을 얘 문제 처리하고 다음에 그 앞에 거 처리하고 얘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얘를 처리하죠. 그죠? 이것을 언윈딩이라고 표현해요. 언윈딩 영어. 그 테이블 감았다가 테이블 풀어내듯이 풀어나간단 말이죠. 근데 다섯 개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메모리에 상당한 부담이 갈 수가 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테일 리컬전을 쓰게 됩니다. 테일 리컬전은 뭐냐니까 테일 리컬전. 메모리에 펑션들을 쌓지 않고서도 요걸 똑같은 로직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파일레이션인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에 펑션이 있고 하나의 펑션이 있고 그 펑션이 또 다른 펑션을 호출하고 또 다른 펑션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해결하고 요게 좀 전에 봤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테일 리컬전의 경우에는 하나의 펑션이 있고 그 펑션이 새로운 펑션을 호출할 때 얘는 사라져버립니다. 얘는 사라지고 이 자리에 다른 펑션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얘가 또 다른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얘는 사라지고 또 다른 펑션을 하나 호출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것은 항상 하나의 펑션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테일 리커전인데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